아니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도인체조에 대한 개념 규정인데요. 이 도인체조를 물어보면 도인이 하는 체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끌도자에 끌인자잖아요. 도인. 그래서 이걸 도인체조죠. 뭐 영어로는 어디서는 Chinese yoga, 요가가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개념은 도는요 길을 이끄는 것을 얘기하고요. 인은 몸체를 이끄는 것을 얘기해요. 그래서 도기 인체가 줄어서 도인이 된 거죠. 그래서 도기는 조화, 화평함에 이뤄야 되고요. 인체는 어린아이의 부드러움, 그 노자에 나오나요? 노자의 그 부드럽게 되어야죠. 그래서 몸체는 부드럽고 기는 평온하게 조화를 이루고 음양의 화평을 이루는 게 이제 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. 이 중에 화타오금이라고 하는 도인체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대한기공을 꾸준하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화타오금이 도인기공, 대한기공 두 가지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아주 꾸준하게 수련하고 있는 중인데요. 도인체조의 아주 기본적인 먼저 개념 전제가요.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생겼다. 동북아시아 사계절 지역에서 생겼다. 농경지대에서 생겼다. 이게 이제 큰 지역적인 구분이에요. 그래서 많이 대비되는 게 이제 인도 지역이고요. 뭐 사계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겨울, 특히 겨울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연관돼 있는데 농경지대라는 거는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지역적으로는 이렇고 기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그 문화적인 큰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계절이 있으면은 움직여야 돼요. 움직임. 그래서 동을 위주로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요가랑 참 많이 대비가 되는데 정을 위주로 닦느냐 동을 위주로 닦느냐 해서 사계절에 겨울이 있고요. 특히 추운 날씨가 있게 되면 정지가 아니라 움직임을 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안으로 죽으려고. 그리고 농경지대가 되면 겨울에는 맨날 이제 저기 골방에서 뭐 마작하고 보스톱 하다가도 봄 되면 씨 뿌리고 농사지러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신체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생겨났어요. 요 지역에서. 그래서 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배경이 이렇게 돼요.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.